exchange, I'd like to know the more. 시엔내에서 옷을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아우터. 이렇게 귀여운 뽀글이 같은 아우터를 구매해봤습니다. 쨍한 컬러의 레드 컬러의 셔츠. 근데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셔츠예요. 이거는 민트 컬러의 무폴라인데, 안폴라? 이거는 안에 이너에 뭐 여러 가지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의 신발을 구매했어요. 엄청 예쁘죠? 브라운 로즈. 컬러가 진짜 흔하지 않고 예쁘고, 창이랑 이런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메디힐 톤업팩이고, 저는 아침에 머리 말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붙여놔요. 건조해가지고 바디크림도 안 바르는데 스킨로션 할 때 신경 써줍니다. 토너예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토너. 아마도 그 스프레이 미스트 버전이 토너로 나온 것 같거든요. 환절기에는 최대한 여러 겹으로 발라주는 것 같아요, 토너부터. 앰플은 꼭 발라줍니다. 설화수 윤조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요런 제형. 요즘 계속 이러고 발라주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제형에 향이 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앰플 제형이에요. 바르면은 좀 피부가 푸석하다는 그런 느낌이 없고 채워진다는 느낌? 되게 아낌없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대신 얇게 여러 번. 이따가 마지막 라네즈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이에요. 요거는 특이한 게 뚜껑을 톡 하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게 다른 크림은 그냥 몇 번 이렇게 손을 닿으면서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한 번에 보세요. 톡 하고 한 번에 열면 끝이에요. 이거를 여러 겹 바를 건데 저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만 발라줄게요. 제가 환절기만 되면은 막 뭘 발라도 계속 건조하고, 또 건조하면 홍조가 올라와서 화장을 아무리 커버를 잘해도 홍조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뜨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옛날부터 환절기에는 꼭 신경을 써서 발라요, 하나하나. 환절기에 나타나는 고민이, 아침에 분명 잘 바르고 나갔는데도 저녁 되면은 수분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때가 있어요. 기초를 잘 안 해주면 각질 부각으로 나타나거나 피부 주름김 막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게 매년 고민이었는데, 그런 고민 가지실 때 딱 써주기 좋은 게 이 라네즈 워터뱅크 크림이거든요. 콕 찍어 바른다는 느낌으로 한 3겹 정도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쏙쏙 흡수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그냥 수분 크림이 아니고 리페어 크림이거든요. 리페어 크림이 뭐냐면 피부가 손상된 걸 이제 복구시켜주는, 그러니까 막 탄력이나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고 지치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인 거예요. 그런 리페어 크림이어서 옛날에는 그냥 수분만 신경 썼다면 요즘에는 리페어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는 크림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워터뱅크 크림이 가지는 네 가지 리페어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시적으로 붉은기를 완화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부광, 그리고 속보습이에요. 이 네 가지 리페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워터뱅크 크림 제품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붉은기 완화되는 걸 크게 느꼈고, 이 속보습이 차면은 광이 살짝 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리뉴얼 되기 전보다 300배 보습력이 강해졌고 100시간의 수분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꼈었나 봐요. 초초초 작은 입자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되게 깊고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거는 완전 너무 만족한 부분이에요. 발림성이랑 흡수성. 저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수분 부족이나 또 수분 부족으로 홍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쫀쫀하게 속보습이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역대급 할인 혜택에 라네즈 기획전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더보기란에 설명을 더 써놓을게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좀 쫀쫀한 느낌이에요. 오늘 날씨 추워? 아니 따뜻해. 따뜻해. 김밥 정도 좋네요.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를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려고? 응? 예. 참치 15번 텐션은요? 제가 많이 보호해드릴 텐션. 아, 청계 보시고요? 네. 얇은 김밥에서 주는 매운 파격감이 매워요, 매워요. 드시는 분은 뭐, 체다 치즈를.
메디힐 워터마이드 토너 패드. 괄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보타닉힐보에서 괄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을 막 봤는데 새벽에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꼭 해야지 생각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서울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마라샹궈 새우랑 돼지고기, 사천식 돼지고기 튀김이랑 소고기탕면 시켰어요. 1리터리 밀리그라를 왔어요.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훔쳐서 원래 거기다 넣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표면이면은 그래도 습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원목가구다 그럴 적에는 그냥 평평한 접시 그래도 좀 물을 주시되나?
그리고 네. 다 넣으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양토는 흙은 어떻게 어슷하게 썹니다. 그냥 송송 썰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끝. 뭐야, 놓으십시오. 핑거레일이라고 할 때 저랑 수업했을 때 알겠는데 온천에서 익힌 그런 달걀처럼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섞어서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용 칼을 이게 졸이는 거고요. 이거 여기가 안 되죠? 아, 진짜 시간이 없네. 아니, 밭에 먹으니까, 그냥 강산에 내 밭에 한번 놔두는 거 같아. 갈까요? 오, 대박이다. 이제 너무. 빨리 가서 맞아. 저녁인 건 고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빨리 가서. 오늘은 그걸 풀어야 돼. 내일로 가서 해야 돼. 손을 이렇게 빨리 끝나시고 어디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다시마 한 쪽도 여기 넣는다.
있어. 여기는 제가 꾸밀 방인데 원래 제가 컴퓨터 방을 옆방을 썼거든요. 이게 좀 좁고 불편해서 여기 이쪽 방으로 꾸밀려고 뭘 샀어요. 이건 좀 나중에 뜯어볼 거고 이거는 스메그 블렌더거든요. 은하 언니한테 블렌더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스메그 거 언니는 미국 집에 사놨는데 한국에도 사고 싶다고 근데 지금 딴 거 쓰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거를 집들이 선물로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언니는 너무 이런 거를 잘해줘요. 너무 고마워. 항상 통 크게 뭐 먼저 해주려고 하고 엄청 예쁘다. 원래는 실버 그레이 그 컬러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크림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언니는 고마워. 진짜 잘 쓸게. 와 이쁘다. 되게 무겁고 되게 이뻐요. 엄청 귀여워.
운전에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 헤어오일은 요걸 발라줍니다. 모로칸. 해볼게요. 옛날부터 메이크업 이런 거 영상 유튜브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요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팁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이사벳님 거 좋아하는데 항상 쿠션을 팡팡팡팡팡 때렸었는데 이사벳님이 이렇게 도자기 다지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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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쿠션을 하면은 피부 표현이 되게 더 이쁘게 된다? 쫙쫙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자주 봐야겠어. 그런 팁을 주워볼 수 있도록. 편집하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녁이에요. 아마 어두워졌을 거예요, 밖에는. 저번에 영상에서 나온 맥 서브컬처 립 펜슬인데 저번에 보니까 품절됐더라고요, 이 컬러. 예쁜데. 금방 들어오겠죠? 헤어라인 이거 완전 좋아요. 클리오 잉크 브이 쉐딩 커버 브라운. 이런데 채워주는 데 쓰거든요. 라인이 좀 M자라서 이런데 채워줍니다. 준비하고 올게요. 준비는 다 했고 이 옷을 입어볼게요. 맥투에서 산 옷인데 맨투맨. 크롬 맨투맨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합니다. 위에는 렉토 맨투맨이고 M사이즈로 구매했어요. 밑에는 루에브르 청바지인데 이거는 컬러가 엄청 예쁘고 이 워싱이 예쁜 친구예요. 추울까봐 패딩도 하나 들고 갑니다.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그릇이에요. 이렇게 이런 컬러의 유리 그릇인데 이런 거는 세트로 있어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모양. 이것도 오묘하니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엄청 큰 플랫한 그릇. 이것도 엄청 잘 쓸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컵. 이런 컵을 되게 잘 쓰더라고. 손잡이 없는 거. 예쁘고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게 편해. 러그입니다. 브라운드 테이블 러그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분홍 이런 패턴이거든요, 들어있는. 이거는 길이. 이만한 패턴이 들어가 있다는 것 같아. 맞나? 사이즈는 50, 70. 요거는 120, 45. 짜잔. 이걸 화장실 앞에 놓으려고요. 전에 썼던 건 이런 털 재질? 퐁실퐁실한 재질이 아니어서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요거는 겨울에 쓰기 좋은 것 같아. 신기한 게 여기는 라운드된 사각, 여기는 원형으로, 이거는 주방에 놓겠습니다.
방지 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안 움직여요. 딱 좋아. 'Cause I've been